60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냉동 트럭에서 구조되었습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냉동 트럭 안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던 수십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 수비대 직원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미국 국경 정찰대 요원들은 지난 8월 19일 토요일 미국 텍사스 팔프리아스 지역에서 냉동 차량 한 대를 조사하다 안에 타고 있던 불법 이민자 60명을 발견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문이 자물쇠가 걸려 잠겨 있었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갈 길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들은 운반대 꼭대기에 얼음으로 뒤덮인 브로콜리 사이에서 발견되었으며 온도는 약 9도였다고 합니다. 이들 중 22명은 과테말라, 17명은 멕시코, 13명은 살바도르, 그리고 8명은 온두라스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트럭을 몰던 이는 과테말라 출신으로 체포되어 연방 범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322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사망한 바 있습니다.